예, 이리에게 열리지 않는 문이 양에게는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 콜하시고 그 다음에 샌드, 콜링과 그 다음에 샌딩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열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1절을 보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사, 예, 부르시는 게 나오고 또 5절을 보니까 열두를 내보내시며 보내는 게 나옵니다. 이게 사역의 후반기에 나온 게 아니라 사역의 초반부터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르시고 보내고 부르시고 보내고 이게 시작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낸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패턴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순종 결단을 하면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팩트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평안과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이리가 있는 곳에 양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 이게 만만치 않은 곳에 보내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옵니다. 용기를 뭐라고 정의 내렸죠?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워도 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느낍니다. 두려움은. 그렇지만 두려워도 하는 거.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난관들이 옵니다. 그것을 주를 의지해서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순조롭게만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쟁투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인데 거기도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요. 써서 뭐 나뭇가지를 집어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랬더니 거기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 병든 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물을 고치는 게 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게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설탕 넣으면 되는데 그죠?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을 고쳤다기보다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느낌이 뭐예요? 와 승리했다.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와 승리했어. 와 기쁘다. 그러다가 그 왔더니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우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됐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도 물을 주셨습니다. 와 기쁘다. 물이 생겼다. 먹어보니까 써요. 또 우우하고 원망하는 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냐. 또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됐어요. 와 신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노예 근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고 맨날 잠수 타고 이게 뭐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맨날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딱 이 노예 근성이에요. 이런 모습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병든 거라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이 병든 마음 이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 갖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황이 변하든 말든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게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14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들 못 고쳐준다고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도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냐. 그죠? 네가 지금 병든 게 아들이 병든 게 아니라 네가 병든 거다. 이게 뭐예요? 마음에 할 수 있거든 하면서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믿는 자가 되라.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고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고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고친 거라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고친 거예요.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육체적인 질병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제일 큰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여러분의 속을 고치는
믿음 없음을 고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게 뭐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말씀하시면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로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은 믿음의 초창기에서도 두렵지만 가는 거예요. 용기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라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어디로 가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가라 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성이나 이게 무슨 뜻이죠? 가리지 말고 가라는 거죠. 무슨 뭐 어디를 가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갈까요? 이거 자꾸 묻지 마세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가느냐. 그 어디를 가는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말씀 듣고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어디를 가라고 지시 안 했잖아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래서 어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어디를 갈까 이거 너무 묻지 마세요. 어디든 갑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자세라고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오늘 핵심이 뭐냐면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양으로.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갔도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까요? 뭐 대만으로 갈까요? 뭐 말레이시아로 갈까요? 네팔로 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내는 데 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든지 양으로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세상은 이리라 그래요. 이리 가운데 양처럼 겸손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대만 선교를 떠나는 우리 172명의 선교대원들 그 이리 가운데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으로 가야 돼요. 양은 어떻습니까? 겸손함이죠. 양으로 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양은 힘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지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그 매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양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양으로 가면요. 특징이 있는데 이리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 양에게는 열립니다. 참 묘하죠. 강한 자들이 가면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약한 자가 가면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32장에 보면 그 33장에는 야곱이 에서 만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서 만나기 전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거죠. 근데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강해야 삼다. 이걸 신조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에고가 강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얘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너 힘 좀 빼 그랬더니 죽어도 힘 안 빼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대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힘 빼라도 힘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건 뭐예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설득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힘 좀 빼. 죽어도 못 빼요. 내 입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 옛날 말로 쓸게 그냥 환도뼈 내리셔버리죠. 그래서 평생 불구 장애를 만들지 않습니까? 못 걷게. 그랬더니 지 몸 깨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축복이 뭐예요? 구약인 축복이라 그러고 신약인 은혜라 그러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 그 얘기죠. 축복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 이겼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나간다 그러면 맨날 100점 100패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긴 자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돼야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이리를 싸우게 해서 위해서 일이 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 돼버렸죠. 하나님 축복을 구하고 자기 다리는 절개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33장에 넘어가면 이제 에서를 만나면 에서는 400명의 말탄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400명이 말 타고 오면은 길이가 한 1km에서 2km쯤 늘어질걸요. 400명 사람만 400명이도 많은데 말 타고 400명이면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먼지를 날리면서 왔을 거라고 웅장할 거라고요. 그죠? 그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33장 그 보면요.
4절에 에서가 야곱을 보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안으면서 입 맞추고 울었대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포옹하고 울기 위해서 뭐하러 400명을 들고 와? 혼자 가면 되지. 분명히 죽이려 온 건 맞는데 400명 끌고 와서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을 어금 맞고 포옹하면서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모양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했으니 머리끄댕이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아가지고 저같이 됐을까요? 머리 다 뽑아가지고 소갈머리였고 주변머리였고 그죠? 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옷은 원래는 좋은 옷 입었겠죠. 부자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아르마니라든지 뭐 제냐라든지 이런 거 입고 왔는데 천사가 씨름할 때 놔뒀을까요? 찢었을까요? 갈갈이 찢어가지고 거의 누더기 수준에 그죠? 유니클로 수준의 옷을 입고 나온 게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싸울 때 이빨이 한두 개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겠죠. 형님하고 웃는데 이가 없는 거예요. 옥수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데 다리 질질 끌고 나오네요. 쌍둥이잖아요. 자기 얼굴 똑같이 생겼는데. 불쌍한 거죠. 갑자기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양이거든요. 에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1위는 나타나가지고 너 에서라는 1위냐? 나는 야곱이라는 1위 떼다 이랬으면 아마 싸움 벌어졌을 거라고. 근데 양으로 오니까 에서의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양이 참 묘해요. 1위가 못하는 일을 양이 해요. 문을 다 열어요. 문을 다 여는 거. 그게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 취약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vulnerability, vulnerable이라는 말, vulnerable. 그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취약성, 약하다, vulnerable. 그 vulnerability. 이 vulnerable하고 플러스 ability를 합친 거 아니에요? 약한 게 힘이라는 거 아니에요? ability. 그죠? 이 취약성, 취약함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취약해져야, 이 vulnerable 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약해진다는 얘기하고 양이 되라는 얘기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동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무슨 느낌이니? 그러면 되게 두 가지 느낌을 얘기해요. 첫째는 무지 행복해요. 이거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아파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이게 서로 다른 감정인데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건 뭐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예뻐지고요. 뭐 이렇게 뚱뚱한 남자애들 막 살 빠지고요. 그래요. 옷도 좀 달라져요. 뭐 밝은 색으로 입고요. 누구 상상하지 마세요. 아,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보면은 바뀌어요. 그리고 의욕도 생기고요. 얼굴도 좋아지고요. 사랑하면 이게 행복감 때문에 변해요. 좋게 변해요. 반면에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노래 80% 정도가 뭐 아프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상처 있다. 뭐 대표적인 김광석 노래 있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거 역설이거든요. 너무 아픈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해도 표현이 안 되니까 사랑이 아니래. 사랑이 아니면 뭐야. 진짜 사랑이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배우는 게 울타리 쌓는 거예요. 담 쌓는 거. 그 담은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안정을 줘요. 이렇게 담을 쌓아놓으면 그죠? 이게 되게 안정감을 준다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울타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울타리를 없애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취약해지는 거예요. vulnerable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내가 너한테 들어갈 것을 허용해요. 그래서 사랑은 성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람이 제일 약해져요. 그리고 제일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런 말 많이 쓰죠. 옛날에 없었던 말인데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썸 탄다 그러죠. 썸 탄다는 게 뭐죠? 이 썸이라는 거 참 미치겠어. 썸 나쁜 놈들인데 썸은 뭐냐면 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울타리를 없애자니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없애지는 못하겠고 울타리를 나중에 놔두자니 사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간이용 접이
문짝을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썸 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썸은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일입니다. 취약해져야지 사랑을 하는데 취약해지는 거를 머뭇머뭇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썸 탄다고 똑같은 말이 뭔지 알아요? 이게 비겁한 단어들인데 쉴드 친다 그런 거예요. 방패 막는다. 쉴드 친다. 걸핏하면 방패 두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썸 탄다, 뭐 쉴드 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취약해지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니까 행복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C.S. 루이스 사랑 모를 때 모습하고 똑같죠. 울지도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양대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약해지는 거고 약해질 때 문이 열려서 하나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양으로 나가라는 건 대만에 갈 때 양으로 가라는 얘기는 사랑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취약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강한 척해요. 있는 척해요. 열리든가요? 오히려 방어하게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그 방어막이 다 이렇게 열려버려요.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죠? 이게 무장해제시키버린 사람이 있어요. 양으로 올 때 그래요. 사랑으로 올 때 그래요. 취약함으로 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갈 때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멋진 남자들, 젊은 사람들, 뭐 유능한 사람들, 뭐 변호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만 가면 성경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오히려 그렇게 가면 이게 벽을 더 칠 수 있어요. 그죠? 와 이거 대단한 사람들 왔네. 우리 뭐야 하면서 이게 막힐 수 있다고요. 근데 누가 가죠? 유모차가 가요. 유모차를 거절할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유모차 들어가면 대만의 아파트도 문이 열려요. 유모차는 함부로 못 막아요. 그죠? 유모차 이게 보통 차가 아니에요. 그게 벤츠보다 무서운 차예요. 유모차가. 갓난아기 그 이사야 같은 애 보니까 지금 10개월짜리인데 가거든요. 이게 vulnerable 취약한 애가 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주은이 같으면 두 살도 안 됐잖아요. 그런 애 갈 때 몇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강력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요 다 같이 양으로 가야 돼요. 양으로. 1위하고 싸우겠다고 1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가야 돼요. 그때가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핍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회에 넘겨주고 또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고 가고 이방인 앞에서 또 뭐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양으로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이 양은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주의, 성공, 뭐 세상의 영광 이런 세상 기준 따라가지 말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양처럼 겸손할 때 취약성이 있을 때 세상은 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 가운데 그 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가 잠깐만 커지고 또 이게 힘이 생기니까 잠깐만 세상 힘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에 참 마음을 아파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세상 힘 의지하면 안 된다. 양대야 된다. 그러니까 1이 되면 패배한다. 양대야 승리한다. 이거 강조했어요. 이 본문 분석하면서. 자꾸 교회가 세상보다 더 강한 1이 되려고 그런다. 그거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1위는 안 먹이신대요. 양만 먹이신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와도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를 영의 양식을 잘 못 느끼는 분들 있죠. 이상하게 계속 배고프다야. 뭐 히딩크인지 알고 여전히 배고프다 막 이러고 밥 먹어 그럼 가서. 그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배고픈 거 영적으로 뭐가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잔치에 와서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1위는 안 먹이셔요. 양만 먹이신다고. 양만. 내가 약합니다. 주여 나는 우린 연약합니다. 그죠?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어져서 먹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양보다 중요한 건 없죠. 양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반드시 양으로 나가야 되고 취약함으로 나가야 되고 사랑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메타포 중에 하나가 이제 뱀이 나오고 비둘기 나오죠.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양대라는 거고 세상 나갈 때 또 이제 뱀대래요.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자문을 구한다고.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꽁하니 있으면서 뭐 겉으로는 화해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마음을 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결정권자니까 목사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냥 팍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혜를 구한대요. 그래서 지혜가 뭐죠?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줬어요. 그 사무엘하 16장에는 시므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니까 이 저주받을 놈아 저주받을 놈아 가거라 가거라 막 이 저주하잖아요. 그죠? 저주하고 갈 때 다윗이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저런 놈 하나 죽여버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의 강점이 뭐죠? 시므이하고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 시므이라는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으로 그걸 활용해요. 저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예요. 그리고 야, 내 아들 압살롬도 배신했는데 저 사울의 후손이 시므이가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너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이런 대적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맞부딪히고 네 힘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질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말고 시간을 좀 끌라고. 끌다가 계속 걔가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자기가 자충수를 둘 거라고. 시므이도 그랬죠.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니까 또 요단강에 와가지고 또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용서해 주죠. 그 다음에 다윗도 약간 뒤끝이 있어. 솔로몬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놈 죽여버리래. 근데 그냥 죽이지 말고 저 분명히 나쁜 놈이니까 분명히 법을 어길 거라고. 법을 어기면 그때 가서는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줬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안에 살면은 너 문제가 없는데 예루살렘 떠나면은 너 죽는다고. 자기 재산도 많았거든요. 자기 종놈 둘이 도망을 쳤어. 그래서 추노꾼 보내가지고 그거 잡겠다고 나갔어. 예루살렘 밖에. 그때 죽여버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너와 하나가 되면 제일 좋겠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반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를 해코지 하려 그런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할 일이 나올 거라고. 그럼 그때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친 게 아니죠. 자기가 잘못해서 자업자득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 이게 뱀이에요. 뱀. 뱀같이 지혜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대만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화났을 때는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증권에서도 원리가 있어요. 두려움과 탐욕이거든요. 패닉. 패닉 상태 때는 이거 결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드. 이렇게 탐욕, 욕심이 막 생겼을 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심이 왔을 때 결정하라고. 시므이 결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노했을 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루십시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거.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마지막 하나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왜 순결하죠? 비둘기 키워봤습니까? 그 똥이나 싸대고 있는데 그게 왜 순결하죠?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는 뭐냐면 페리스테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집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충성한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편지 전달하는 게 있었지 옛날에. 편지 전달하는 집비둘기를 전서구라 그래요. 전달한다 그럴 때 전서이고 문서할 때 편지 서자 그죠? 이렇게 서 종이서라 그러나 뭐 이렇게 글 그죠? 이렇게 글서. 그 다음에 구는
뭐 물어보나 말하죠. 되게 어려운 한자인데 이게 비둘기 구자예요. 비둘기가 구구구 그런다고 구자가 아니고 비둘기 구자라고. 예. 전속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 근데 이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는요, 막 비둘기가 막 섞여 있다 할지라도 주인을 정확히 알아보고 주인한테 간대요. 충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온순해져라, 뭐 순진해져라, 뭐 평화의 상징이니까 평화스러워라 이게 아니고 전서구 같이 편지 전하는 비둘기 같이 충성을 다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곧 다음 넘어가면 26절에 내가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다. 이게 비둘기같이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의 순결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라 그러십니다. 그럴 때 세 가지 동물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양으로 가야 오히려 문이 열리고 양으로 가야 그 취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 뱀처럼 지혜로워라. 분노했을 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결정하는 일처리 능력을 배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맡겨주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할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